단순 완성차 판매를 넘어 수소기술을 타산업에 전파해 전체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시장 파이를 키우는 동시에 그 안에서 실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 같은 구상은 연료전지 시스템 판매 대상에서 엿볼 수 있다. 정의선 부회장이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목한 산업 부문은 선박, 철도, 지게차 등 운송, 전력 생산, 저장 등 발전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에는 연간 약 20만 개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국내 외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소 기술 접목이 가능한 전 산업 부문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수소 생태계 구축은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으로 수소차 부문에서 경쟁 위를 점하려는 현대차 그룹의 전략은 지난해부터 감지됐다. 현대차는 지난해 세계 최대 완성차 브랜드인 독일 폭스바겐 그룹과 수소차 동맹을 구성하고 핵심 부품 시장 선점을 노려왔다. 수소 연료 탱크와 연료 전지를 폭스바겐에 공급하면 관련 부품 시장에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판단에서 동맹을 구성했다. 특히 수소차 부품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술 특허에도 속도가 나면 표준화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는 게 가능하다. 쉽게 말해 현대차 부품 공급이 없으면 수소전기차 양산이 어려운 시장 환경 조성까지 가능하다는 의미다. 선박, 연료전지 발전 사업은 수소차 기술을 발판으로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일종의 블루오션이다. 선박과 철도 등 운송 부문은 적재 용량이 크고 주행거리가 길다. 기하급수적으로 용량을 늘려야 하는 배터리보다 수소 연료전지 기술을 접목하는 게 유리한 부문으로 관련 부품 판로를 크게 확대할 수 있다. 또 연료전지 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등 전통적인 신재생에너지보다 단위 설비 용량당 전력 공급량 및 이용률이 우수해 활용도가 높다. 산업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은 다양한 사업 부문에 보급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는 친환경직 공익 제고에 대한 고민이 사업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선진 모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